전북 부안군 의회는 31일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부안군 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방 분권형 개헌, 기초 지방선거 후 정당 공천 폐지, 기초 의원선거 후 소선거구제 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정비 제도 개선, 의장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행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중앙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 역할에 그침으로써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 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2.4%에 불과하고 자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되지 않는 자치단체가 114개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이 파산상태의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재정자립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장했습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2월 7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촉구대회를 가진 후 전주시의회가 이번 달 3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무주군 의회가 20일 동의일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각 지방의회들이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LN 한결입니다.